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다양한 셀럽들의 말말말 준비해왔습니다. 테슬라가 대규모 리콜 소식에 주가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인데요. 자, 테슬라에 대해서 47만 5천 대를 리콜합니다. 대상은 모델 3 그리고 모델 S 전기차입니다. 라고 밝혔고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트럭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리콜 규모 47만 5천 대인데 이는 재작년 2020년에 테슬라가 인도한 차량인 50만 대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또 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같은 모델에 대해서 20만 대가량을 리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새해 벽두부터 역시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가 연말 연초 사이에 이슈가 상반된 것이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리콜을 60만 대가량 받았다라는 소식이 네. 나왔고 오늘 조금 전에는 또 작년 전체 차량 인도 대수가 네. 기록적으로 그렇죠. 증가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 93만 6천 대. 진짜로 100만 대 넘을 줄 알았는데 그것만 넘었으면 진짜 폭발적으로 올라갈 텐데. 올라갔을 텐데. 예, 이것들이 좀 안 네. 됐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계속 87% 증가한 것을 보니까 동력을 가진 것 같고요. 요번 이 리콜은 조금 이제 문제가 뼈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였냐면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리콜이 그쵸, 됐었어요. 그쵸, 그러면 예. 이거 차를 회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원격으로 닥닥 때려주면 됐었는데. 업데이트를 안 되는데. 요번에는 후방 카메라하고 앞에 차량 본넷입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는 이제 케이블이 뒤에 트렁크 열고 닫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있고요. 차량 앞에 전면에 본넷은 뭐가 있냐면은 갑자기 열리는 경고등 없이 열리는 부분인데 이거 하드웨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달고 와서 다 돼야 되고 또 하나 조사하는 게 있죠. 주행 중에 모니터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예. 큽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 조사하고 있고 뭐 잘 아시는 오토파일럿은 이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테슬라가 직면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리콜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지금 대응하는 방법들이 테슬라에서 빨리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요것을 잘 넘기면은 또 좋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 어떤 차량이 걸렸냐면 모델 3 2017년부터 20년까지는 후방 카메라고요. 2014년에서 21년까지 나온 모델 S는 전방 본닛입니다. 해당 차량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서비스 센터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서비스 받으셔야 할 분들께 안내까지 해드렸습니다. 테슬라 올해 과연 어느 정도 퍼포먼스 보여줄지 개인 투자자분들 테슬라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올해도 테슬라의 흐름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흥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미국에서는 아이들 선물용으로 메타의 VR 기기가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큘러스 앱의 다운로드 건수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셀럽은 제프리스의 기술주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동안에요. 오큘러스 앱의 다운로드가 jumped over 아주 급증했습니다. 라면서 크리스마스 당일에 daily active users 일일 활성 사용자가요. 90%나 뛰어 올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메타 측에서 이 VR 기기의 판매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판매량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그럼 역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죠. 네, 다음은 네. 이 역시 메타버스 세계와 관련된 올해의 또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입니다. 이 메타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오큘러스. 그렇죠. 오큘러스의 이 앱 다운로드 수가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뭐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많이 파는 게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그 다음에 그렇죠. 닌텐도 이런 것들이 하지만 그거 합한 거보다는 못했지만 810만 대가 팔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 숫자, VR 기기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팔린 겁니다. 2021년을 감히 말씀드린다면 사실 VR의 해였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숫자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빠른 부분들이 갈 텐데 이번 올해는 이 VR 쪽에서는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애플에서 이제 VR을 내놓기 시작하면은 붙이는데 이거는요. 이 트렌드는 굉장히 지금 뭐 강한 트렌드라고 보셔야 될 게 닌텐도나 소니 플레이 스테이션 같은 데는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쵸. VR을 끼면 머리하고 손만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버튼이 없는 그러한 지금 VR 기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뭐 여기서도 이제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이제 혜택을 입는 뭐 관련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뉴플렉스 같은 데는 저 PCB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오큘러스 1부터 한 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후방 효과가 큰 그러한 VR 기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데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은 굉장히 네. 좋은 주가를 형성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결국에 또 주목해봐야 할 분야는 역시 메타버스, AR, VR과 관련된 기기들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주가도 과연 올해 어느 정도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이어서는 월가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아시아 주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CNBC 프로에서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자, Top Stocks in Asia, 아시아의 이 탑 주식들입니다. 가장 애널리스트들이 추천을 많이 한 종목들을 꼽아봤다고 하네요. 이어서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표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중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애널리스트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등이 여기에 들었네요. 네, 그럼 역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황민정 네.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기업들도 좀 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2010년부터 삼성전자가 아시아 최고의 주식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도 그렇지만 골드만삭스에 지난주에 이제 소개됐지만 TSMC가 1등 했고요. 그쵸. 그다음에 한국의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지오마오지우라는 홍콩의 이제 식당 업체들 등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의 1등이 미국 근소한 차이로 2등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3등이 중국 그리고 유럽 1번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지금 S&P 500에 있는 회사들의 캐펙스가 170% 정도, 17%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소재, 한국은 뭐 중간재, 그다음에 중국 같은 데는 원자재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이 가면 같이 가는 주식들하고도 포트폴리오를 같이 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뭐 2021년 성적표가 코스피 4.8%, S&P 500이 25% 되는 거면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짜시려면 한국과 중국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미국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일단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욱과 함께 새해 첫 개장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네. 내일은 또 6시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상학자보다 더 정확한 그런 애널리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